소띠들은 타고난 게 일복입니다. 없는 일도 만들어서 하시는 게 소띠들 분들이세요. 단 욕심을 너무 과하게 부리시면 좀 탈이 생긴다 라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소띠 분들은 성격이 좀 둔하고 느리다고 표현이 됐지만요, 사실 머리가 뛰어납니다. 또 지기 싫어하는 또 성격을 가지고 있으시고요. 또 누구나 알고 있으시지만 소띠들은 타고난 게 일복입니다. 없는 일도 만들어서 하시는 게 소띠들 분들이세요. 그래서 의심도 많고 물건 같은 거나 모든 것들을 좀 갑자기 막 꽂히면 질르는 성향들이 있으세요. 이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. 또 우리 소띠분들은 소띠가 소해해에 들어섰기 때문에 나쁜 운도 또 좀 교차는 좀 하십니다.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좀 무난한 한 해가 되시니까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. 97년 정축생 25살은 새로운 기운이 왕성해집니다. 이분들은 기인들도 들어오시고요. 해운년에 좀 좋은 일들이 열리니까 무난하게 잘 가실 수 있으신데, 단 욕심을 너무 과하게 부리시면 좀 탈이 생긴다라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직은 25살이시다 보니까 나잘난 맛으로 좀 많이 사시는데요. 내년 신축년 한 해는 그거를 조금 마음적으로 좀 접어놓고 있으셔야 돼요. 사람 조심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인간고력이 좀 있으시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37살 을축생입니다. 이제 내년에 성주 문서운이 들어옵니다. 근데 문서운도 아주 강하게 들어오시니까 부동산 같은 거를 좀 취득하셔도 좋습니다. 그리고 인연운 또 결혼운도 이분들도 들어오세요. 명예운도 들어옵니다. 또 이름도 날려요. 축생 중에서 좀 제일 좋다고 좀 보실 수 있는데, 근데 금전수가 들어온다고 해도 투자나 투기는 좀 삼가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시고요. 또 교통사고가 좀 생기시는데 좀 예외적으로 생각지 않게 좀 사고수가 생기시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73년 개축생이십니다. 이분들은 이제 내년에 아홉수가 들어오세요. 그래도 또 다른 축생들에 비해서 개축생분들이 성격이 사실은 급합니다. 행동이 좀 소처럼 느린 것 같아도 성격은 또 급하신 덕에 생각지 않게 사고수가 생기시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. 또 재물운이나 금전은 좋습니다. 가지고 있는 재산 현상 유지할 수 있어서 좋고요. 근데 너무 금전에 욕심을 좀 부리면 화를 부르는 격이시니까 적당한 선에서 좀 내가 좀 조절을 잘 할 수만 있다면 내년 신축년 한 해는 그래도 나쁜 운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. 61세 신축생입니다. 이분들은 내년에 환갑 성주운이 들어옵니다. 내 나이 때 미역국도 좀 안 드셨으면 좋겠고요. 100일 안에 좀 우한간이 좀 많이 껴들기 때문에 내 생일 때는 미역국 같은 건 좀 안 드셨으면 좋겠고요. 또 이 나이 때 이혼수, 요즘 이혼수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재혼운도 들어오십니다. 그러니까 좋은 운도 들어오고 또 부동산 매매 등 문서운도 들어오시니까 좋으시고요. 단 61살에 성주운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상갓집은 조금 피하시는 게 본인들한테 상당히 좋습니다. 그것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